광주삼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목 김재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월 27일에 공개한 사진인데요.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배양된 입자의 세포 표면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장자리에 뾰족뾰족한 모습이 왕관 모양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왕관을 의미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약 180만 명가량이 확진을 받았고 무려 10만 8천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이죠. 전파도 빠르고 사망률도 높아서 이 전염병을 막으려고 나라들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것은 죄라는 전염병입니다. 하늘의 왕관을 탐냈던 루스벨에 의해서 시작된 병인데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이 전염병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꼭 살리고 싶어 하시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진단킷과 치료제를 개발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주제 성경절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죄의 전염병을 꼭 극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